안녕하세요. 김예리가입니다. 자, 오늘이야말로 제가 왜 장갑을 끼고 있는지 아시나요? 다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수학하는 날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수학. 이제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이것보다 커졌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500원짜리 짜잔, 커졌어요. 이야, 커졌네. 근데 수학 어떻게 해야지? 하지? 뭐 좀 징그러운데? 그냥 뭐 하죠. 이거 그냥 떼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닐에 한 개 가져와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자, 비닐을 가져왔고요. 벗어 만약에 땀은 열에다가 올리도록 하고요. 까동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엥? 오, 진짜 쉽네? 오, 여러분들. 여러분, 버섯이에요. 오. 이건 먹으면 안 되겠지? 오, 여러분. 술은 좋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그게 무슨 소리지? 짜잔. 엄청 크죠? 역시 제가 한 거라서 치워야겠다. 자, 그러면 이게 2차를 해볼거든요. 2차를 해볼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죠. 아, 영상. 자, 영상. 자, 쑥쑥 버섯 박사 나오세요. 자, 나왔네요. 어린이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분이나 아니면 하얀색 유튜버가 유튜브를 본다. 알겠네요.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귀여워. 얍. 자, 여러분, 이제 종이컵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자, 이제 종이컵 딱 맞나?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딱 맞죠? 그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뚜껑 닫아버리면 그건 숨은 못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3cm 뚫을 거예요. 뚫어. 아, 뭐야, 뚫어지는데? 뚫는 게 아니라. 우와! 아파.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접어주고. 오케이, 숨은 쉴 수 있겠다. 숨은 이제 쉬고요. 이젠. 자, 이제 숨을 쉬고요. 이거 3cm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덮어주면 돼요. 근데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을 뿌려줘야 된대요. 우와! 짜잔.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너무 많이 뿌려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대요. 한 이만큼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덮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된대요. 끝! 아마도 끝인가? 이제 장갑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유튜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없으니까 진짜 편안하네. 왜 사진 같지? 안 움직여. 영상 빼고는. 오, 이 버섯 있잖아요. 이 버섯. 이 버섯이 겨울에 잘 자른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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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자랐구나. 와, 맛있게 먹어줄게. 오, 컵을 한 3일 정도만 하면 된대요. 오. 네, 알겠어요. 아니면 모양이 이상해진대요. 물랑이. 히히. 그리고 한타 할아버지. 아니 그래도 있는데 뭐 습도가 있으면 그건 일단은 이렇게 제가 낮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그건 오늘이 일요일일까? 오늘이 일요일일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하필이면 내가 롯데월드 가는 날래? 안 돼. 뭐 갔다 오면 되겠죠? 그건 화요일 내 봅시다. 아 그리고 롯데월드 어떻게 다녀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